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예언을 선포하면서 앞으로 너희가 포로 잡혀가게 될 거고 바벨론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신흥 제국을 하나님이 세우게 될 것이다. 그 나라가 바사라고 하는 제국인데 그 바사의 일대 왕으로 고레스라는 왕을 세울 것이다. 그래서 이 고레스를 통하여 너희를 고토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런 예언의 말씀이에요. 자, 이 고레스라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켜주고 구원하는 데 쓰더라는 이런 사실인데, 오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꼭 우리 믿는 우리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유리하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동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고집스럽게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는 믿는 자를 중심으로 돌린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 선민을 중심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주연이에요, 주연. 믿지 않은 분들 기분 나쁘지만 뭐 백 번 떠들어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는 조연이에요. 근데 조연이 있어야 주연이 돋보인다고요. 그래서 주연 혼자 있으면 주연이 조연인지도 모르고 별로 돋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조연이 붙어가지고 악역도 맞고 선역도 맞고 이러면서 주연을 돋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공은 절대 망하는 법이 없어요. 죽는 법도 없어요. 아슬아슬하게 꼭 죽을 듯 죽을 듯 하면서 다시 오뚜기처럼 살아나고, 망할 듯 망할 듯 하면서도 다시 회복하고, 이게 주연이에요. 그러니까 연속극 보면서, 뭐 요새 연속극 보는 사람도 없습니다만은 괜히 눈물 찔찔 흘릴 거 없어요. 그거 다 안 죽어요. 다 살아나요, 주연은. 오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6월 첫째 주에 또 구체적으로 소개되게 될 거예요. 저는 극장을 뭐 거의 가지도 않지만 극장에 로맨스 영화 같은 거 이런 건 싱거워서 보기도 싫어요. 가면 그냥 우리 애들이 어쩌다가 무슨 새로 나온 영화니까 가자고 그러면 나는 코 골고 자고 있어요. 재미없어서. 어떤 영화를 좋아하냐? 액션 영화를 좋아해. 액션. 그래야 막 특공작전 이런 걸 좋아해. 기질 참 좋지요. 남자가 여성스러워서 질질 자고 뭐 이거 좀 재미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정글에 갇혀있는 포로 잡혀있는 자기의 동료를 구출하러 가는데 싹싹 가가지고 거기서 기적같이 동료를 구출해가지고 나와서 숲속에다 풀숲에 감춰놨던 보트에 딱 오르면서 뒤에 추격대가 이제 막 수색을 막 꼴 때 총을 빵빵 쏠 때 보트를 왕 바바바바바바바바 하면서 이야 이런 정도가 희열이 넘치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를 주역으로 쓰시면, 주인공으로 쓰시면 위대한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을 고토로 돌아오기 위해서 바사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쓰시고 그 나라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신다는 예언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사야가 예언의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시점과 그 예언이 성취되는 시점, 100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100년. 1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44장 28절에 보면 앞장에서 끝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구인 고레스 이렇게 써놓고
BC 690년경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1절로 2절에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고레스의 오른팔을 붙드사 열국을 정복해 하시고 강력한 제국을 건설케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고레스는 나의 기름받은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기름받은이라는 건 히브리어로 마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마시아는 헬라어로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기름을 부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도 기름 붓고 다 기름 붓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이런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고레스는 종종 메시아의 불완전한 그림자 그러니까 상징으로 간주되기도 한다라고 주석가 매튜 엘리는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상징적 인물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메시아는 아닌데 상징적으로 교훈적으로 우리에게 예언할 때 이 인물을 들어서 말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강력한 한 정치인과 한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로 하여금 이방 나라들을 정복할 뿐 아니라 수없이 많은 아름다운 보석들을 취하게 했어요. 그래서 역사가는 말하기를 역대 고레스 왕만큼 많은 보물을 취한 사람이 없다고 평가할 만큼 이렇게 수많은 보물을 주었어요. 그렇다면 왜 믿지도 않는 고레스, 믿는 우리한테 좀 보물을 주지 믿지도 않는 고레스 왕한테 이렇게 많은 보물을 주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에스라 4장 1절로 4절에 가보면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요. 그러면서 선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많은 보물을 주었는데 이 보물을 준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함이라. 그래서 너희가 가서 이 보물을 가지고 성전을 다시 수축해라 이런 말씀을 내려요. 이 말씀 보니까 6월 첫째 주에 그 본문 가지고 설교할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기도는 많이 해봐야 되겠지만 자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이렇게 많은 보물을 취하게 하시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준비하시는 하나님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고토로 돌아올 때 건축 재정이 없는데 뭘 가지고 지켰어요? 포로들이 돌아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서 건축 예산을 다 미리 준비시켰던 거예요. 건축 재정을 다 미리 준비시켰어요. 이거 가지고 돌아가서 지라는 거예요. 지라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우리의 경험 세계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차로 4만여 명이 고국으로 돌아가죠. 스룹바벨과 함께 가가지고 이 재정 가지고 성전을 지어요. 그래서 건물 형태를 제대로 가진 백향목 성전을 지은 게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일대 성전을 지었고 성전이 다 훼파되고 포로 잡혀가고 이러면서 다시 가서 수축해서 새로 제2의 건축을 이룬 게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않고 계획하지도 않았던 일을 이미 100년 전에 예언한 그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졌다는 걸 볼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 이 성경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이 세밀하신 분, 하나님의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누굴 두려워하겠어요?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믿어질 때 뭘 두려워하겠어요? 그런데 이 예언이 선포될 때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 설교였어요. 예를 들면 이런 설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안정됐고 사업도 그런 대로 잘 되고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몸도 건강하고 자식도 크게 말썽한 부리고 이런데 정신 차리세요. 똑바로 하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징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쁘죠. 아유 목사님 좀 좋은 얘기지만 내가 뭐가 답답하다고, 내가 지금 이렇게 안정적이고 평화롭고 다 되는데 왜 이러는 거예요? 라고 반발할 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전혀 망할 조짐이 없었어요. 유다가 아무 징조가 없었어요. 평화로웠어요. 안정됐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이런 경고성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경고성 메시지. 어떠세요? 여러분 이런 설교 들을 때 막 이마살 찌푸리잖아요. 인상 쓰고. 아,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노상 그냥 책망하고 경고하고 막 겁나는 설교 하는지 몰라요. 겁 좀 내세요. 제발 좀. 아, 좀 겁나는 설교하면 겁 좀 내고 정신 좀 버쩍버쩍 차리라고. 이 겁나는 설교를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게 이게 문제야, 이게.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두 번째, 능력의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불신하지 마세요. 이사야가 예언할 때 상황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메시지였어요. 나라가 평화롭고 나라가 부유하고 다 안정되어 있는데 뭐 나라 망한다고? 또 우리가 뭐 포로로 잡혀간다고? 뭐 당치도 않은 얘기야.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자세로 들으니까 문제예요. 지금 현실만 보지 마세요. 현실 너머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보세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래, 그러면 이사야 선자의 설교대로 우리가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고 가정하자. 돌아온다고? 어떻게 돌아와? 바벨론이 그 당시에 얼마나 막강한 나라인데 바벨론이 멸망한다고? 불가능해. 그럴 리가 없어. 우리가 지금 잡혀갈 형편도 아니지만 끌려간다면 우리는 끝난 거야. 이런 시대적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너희는 포로로 잡혀갈 거고 잡혀간 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돌려보낼 거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바벨론은 너무나도 강력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런 생각은 유대 나라뿐 아니라 주변국의 모든 백성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훗날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유다 백성들이 좌절과 절망과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미리 준 거예요. 바벨론, 실제로 바벨론 포로 끌려갔을 때 우린 끝났다. 이제 모든 거 포기하자. 단념하자. 체념하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너희가 포로 잡혀가는 거 기정사실이지만 그러나 포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강한 제국을 세우는데 그 나라가 바사가 일어날 거고 바벨론은 멸망할 거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본장에서 나 여호와라고 하는 기록이 9번이나 나와요. 9번. 나 여호와는 이런 진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나 여호와가 이렇게 역사한다. 이러면서 9번씩이나 나 여호와가,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해요. 6절에서는 자연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자, 모든 만물의 주권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하나님은 선민뿐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의 하나님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8절로 10절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위대한 모든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하면서 12절에는 친수로 친히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가지 않은 곳, 하나님의 능력이 닿지 않은 곳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천지보다 위대한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천체의 비밀을 다 캘 수가 없고요. 아무리 인간의 지혜가 뛰어나도 지진과 해일의 원리를 다 막을 수가 없고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다 깨닫고 알아차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과 다투는 것은 진흙이 토기장이에 대적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인간은 질그릇 한 조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자기의 의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이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에 대해 의심을 품거나 불평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는 9절에서 질그릇이 자기를 만든 토기장이의 기술이나 능력에 대해 시비를 걸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나를 왜 종재기로 만들었냐, 뚝배기로 만들었느냐, 항아리로 만들었느냐, 똥장군으로 만들었느냐, 이렇게 항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토기장이가 자기 목적과 자기 뜻에 좋은 대로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는 그냥 순응하는 것뿐이지 거기다 대고 뭐 반항하고 반기를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봤자 소용없고요. 두 번째는 10절에서 자식이 부모에 하는 일, 예를 들어서 왜 나를 낳았느냐는 불만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는 엄마 왜 나를 낳았어? 막 이러면서 불평할 정도 기억이 있었거든요. 뭐 요즘 애들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 자랄 때만 해도 힘든 시절이었기 때문에 왜 나를 낳았냐고. 어? 안 낳았어. 너가 낳고 싶어 낳았어? 나도 낳고 보니까 너 같은 거 나온 거야. 나도 멋지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고분고분한 놈 낳고 싶었는데 낳고 보니까 너 같은 거 나왔어. 우리도 하나님 왜 날, 아니, 엄마, 아빠 왜 날 낳았냐고 이렇게 불평하거나 항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앞에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 앞에는 예뿐이요 아니오가 있을 수 없느니라. 이거 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서 아니오는 없고 예만 있는 사람도 이것만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부르시고 수많은 교회 가운데 여기에 불러내셨고 오늘의 내 직분을 주셨고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고분고분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오가 없고 예만 해야 된다. 예, 예스, 예설, 예설 그래야 된다 이 말이야. 노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앞에서 그냥 아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인간은 한치 앞을 모릅니다. 여기 앉아있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내가 금요 기도회들 많이 왔는데 금요 기도회 전에 이런 얘기했어요. 오늘 뉴스에 보니까 과일 가게 주인이
평소에 문 여는 시간보다 일찍 나와서 문을 열었는데 1톤 트럭 5톤 트럭이 추돌하더니만 5톤 트럭이 그냥 인도로 뛰어들어서 가게를 덮쳐서 지나가는 행인한 사람과 가게 주인이 그냥 그 사고로 즉사해버렸어요. 그거 알았으면 평상시처럼 똑같은 시간에 열었지 그 주변에 있는 가게 하는 분들이 정말 성실하고 좋은 분이었는데 안타깝다고 다른 날보다 오늘은 일찍 나와서 문을 열더니만 저런 변을 당했다고 한치 앞을 몰라요. 내가 조상집에 가서 유족들한테 설교할 때마다 죽음은 완전한 비밀이다. 그리고 죽음은 공평하다.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오나. 그런데 언제 찾아올지는 하나님만이 아는 일급 비밀이다. 그리고 찾아오는 방법은 다양하다. 어떤 사람은 병사, 어떤 사람은 낙상사, 어떤 사람은 압사, 어떤 사람은 익사, 어떤 사람은 사고사. 어떻게 갈지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갈지 다양한 방법이에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거예요. 한치 앞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 거룩한 주일을 지키고 은혜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양하고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이 자체가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아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의 길을 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고레스를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보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길을 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읍과 성전을 재건케 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많이 회복하고 있지만 6월 첫째 주를 D-Day로 해서 더 회복해야 돼요. 믿음도 회복하고 아멘 할 때까지 믿음도 회복하고 더 크게 할 때까지 믿음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소망을 회복하고 행복을 회복하고 회복의 날이 돼야 돼. 회복. 하나님께서 고토로 들여보내가지고 성전을 재건케 한다는 회복이에요. 회복. 우리가 이쯤 돼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야 될 시점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회복하라고. 그래서 속전을 지불하지 않고 이렇게 나와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해서 길을 열어주었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처럼 죄인을 향한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죄에서의 해방과 자유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17절에서 믿는 자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1절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언젠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 옵니다. 그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잘 믿어야 돼요. 건성건성 믿지 말고 똑바로 잘 믿으셔야 돼요. 이 세상은 잠깐이지만 사후세계는 영원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의인에게는 수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묻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약속이에요. 그렇지만 16절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열방을 구원으로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 열방들이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리라고 14절에서 예언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애굽의 수고한 것과 구스의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족속들이 다 내게로 돌아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올 때 주변의 이방 나라 사람들이 따라 돌아옵니다.
그게 이제 애굽, 구스, 수바 이런 사람들, 이런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오면서 가나안 문화를 받게 되고 복음을 제시받게 되고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 선민의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그러나 이방인은 우리가 복음을 접하게 됐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20절로 22절에서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오늘 여기 등록카드를 내주셔서 참 감사한데 헌금, 이 바구니에 헌금보다 이런 등록카드가 잔뜩 쌓여야 하나님이 더 기뻐할 일이고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는 일이에요. 이제 의기소침하지 말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을 믿지 않는 영혼들 주께로 돌아오도록,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라는 거예요. 소원. 이렇게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초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방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복음과 단절된 자들을 향해 당신께로 돌아와, 돌아와,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할 자가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습니다. 여기서 앙망하라, 히브리어로 페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단어가 담겨진 뜻은 고개를 돌리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바라보고 불신의 세계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봤던 그 고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개를 돌리라는 거예요. 고개를.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엉뚱한 데 주목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명성교회 성도들아, 아무개 장로, 권사, 집사, 성도야, 내 말 좀 듣고 고개 좀 돌려봐라. 그런데 못 들은 척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올해 종합검진 받아봤더니 청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눈은 멀쩡한데 이 조그맣게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여러분 나한테 뭐 얘기할 때는 웅얼웅얼하지 말고 입안에도 웅얼거리지 말고 크게 확실하게 말을 해야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요새 자꾸 옆에서 측은대기를, 아빠 보청기 하나 좋은 거 끼시라고. 야, 내가 이 나이에 벌써 존심상하게 무슨 보청기를 끼냐. 그런데 나보다 젊은 저 서상철 목사님도 약간 나보다 더 심한지도 몰라 하기는. 그래서 조그맣게 한 얘기는 정확히 전달이 안 돼. 그래서 내 나이에 존심상하게 무슨 보청이냐고 그랬더니 잘못하면 오해받는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오해받고 그러니까 끼래. 그래서 아직은 안 낀다. 아직은. 큰 소리가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정확하게 말하라 이 말이에요. 그냥 웅얼웅얼 해놓으면 못 들어요. 그 소리가 그 소리 같아가지고. 그런데 듣고도 못 들은 척하는 사람이 있어. 여기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도 보통은 척하고 시침이 뛰고 있어. 이게 문제옷이다. 주의 음성을 들으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 하나님 이래야 되잖아. 하나님 앞에 고개를 돌린다는 뜻이에요. 페누, 고개를 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보던 그런 얼굴들이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종행사 때 특강하면서 그 얘기하려고 어저께 적어놨어요. 우리가 세상에 너무 많은 취미에 빠져가지고 세상 유혹에 빠져가지고 세상 연락에 빠져서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나를 포함하여 우리 목사들이 초심을 잃어버린 거 아니냐. 이제 초심을 회복하자,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거 써놨어요. 초심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러분은 초심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부를 때 그 초심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나요? 초심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져버리진 않았나요? 페누, 돌아보라. 고개를 돌리고 좀 나를 봐라. 하나님이 그 소리예요. 세상보다는 그 얼굴 내게로 좀 돌려봐라. 나를 좀 돌려봐라. 아무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해도 못하는 척하고 귀 먹은 척하고 눈먼 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쳐다보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악인의 최후는 수치만 남습니다. 그러나 은총을 받은 자,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고레스 당시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자랑했었고 수치와 모멸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간다. 여호와를 바라보며 여호와의 낯을 보는 사람은 독수리가 날개 침 같이 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앙망하라.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지 말라고, 여호와의 낯을 바라보라고 지금도 단호한 어조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만이 참신이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하시면서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제자가 되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만 앙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